NCT가 다양한 유닛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NCT 지성이라는 멤버는 개인적으로 컴백 전에 뭔가 워밍업 하는 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근황이 어떤지. 말씀하셨던 NCT 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죠. 댄싱 하이에 출연해서 하이라이트 이기광, 전 인피니트 호야 이런 분들과 이제 춤으로 경쟁을 펼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워밍업을 시작을 했고 NCT 드림도 최근에 컴백을 해서 음악 방송 무대를 꾸미고 있습니다. NCT라는 팀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데요. 우선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멤버의 영입이 자유로워요. 지금은 18명이지만 향후에는 뭐 19명, 20명까지 될 수도 있고요. 그 안에 이제 또 유닛으로 나눠지는데 NCT127은 서울을 기반으로 한 팀이고 NCTU는 노래와 컨셉에 따라서 멤버를 바꿔서 활동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. 그리고 지금 컴백한 NCT 드림은 MCT의 10대 연합팀으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활동을 하죠. 과거에는 이제 뭐 16점 몇 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번에 발표한 고업도 NCT가 좀 10대 팀만이 가질 수 있는 풋풋함과 상큼함이 주된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인피니트에서 홀로선이란 남우현이 있는데 남우현도 지금 다른 뭐 복면가왕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개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남우현 씨는 이제 인피니트 이제 거의 9년 차 솔로로는 이제 거의 3년 6개월 만에 나왔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인피니트란 팀 자체도 좀 호야 씨의 탈퇴가 있으면서 좀 이제 조정 기간을 거쳤는데 인피니트 자체도 뭐 공백기가 있었지만 남우현 씨의 공백기는 더 길었던 게 있었는데 9월 3일 날 두 번째 미니 앨범인 Second Right라는 앨범을 냈어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처음 냈던 앨범의 제목이 White였거든요. 그 쓰다라는 뜻의 이제 White를 두 번째 이제 작업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Second Right를 정했는데 Infinite 자체는 굉장히 뭐 칼군무라고 이제 표현하는 노래와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좀 감성적인 그런 음악들로 좀 사랑을 받았는데 이 남우현 씨의 앨범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. 그러니까 발라더로서 좀 인피니트라는 팀과 좀 색깔을 달리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설정하고 있거든요. 1집에서는 거의 다 발라드 곡이었는데 2집은 조금씩 미디엄 템포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서정적인 노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각각 이제 3곡씩 작사 작곡에 좀 참여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남현 씨뿐만 아니라 작사가 김인환 씨라든지 아니면 피처링으로는 이제 인피니트 멤버 도웅 또 이제 기타 피처링으로 트랙스의 정모 씨 참여를 하면서 가치를 좀 높였다는 앨범으로 보면 인피니트 멤버들이 남우현 씨뿐만 아니라 뭐 이성종 씨, 김명수 이렇게 각각 솔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남우현 씨뿐만 아니라 성종 씨는 최근에 이제 DJ로 발탁돼서 좀 활동을 좀 했었고요. 명수 씨의 경우에는 이제 팬미팅을 좀 시작을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인피니트로서의 활동은 군입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완전체 활동은 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남우현 씨라든지 뭐 각자 이제 연기라든지 DJ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팬미팅 같은 활동 등으로 좀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피니트의 모습을 좀 당분간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